안녕하세요. 저는 붕가붕가 레코드 고건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금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이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 코로나19 발병 이후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저희의 생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이제 공연에 타격을 준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같은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이블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온라인 공연을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온라인 공연이 정말 대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뭐 과연 코비드19 위기가 얼만큼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2018년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평균적인 미국의 뮤지션들이 과연 어떤 수입원을 해서 수입을 거두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컨대 뭐 유튜브 수익화, 뭐 스트리밍 로열티 쭉쭉 있고요. 뭐팬 펀딩도 있고, 레코드 레이블로 버튼, 뭐 어드밴스 같은 부분도 있고요. 공연 매출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공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임을 알수 있고요. 이만큼 공연은 뮤지션의 생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 발발 이후로 이제 대형 모임이 금지가 되면서 공연 역시 비슷한 카테고리에 그런 게 해당이 되면서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공연에서의 매출이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이것은 더 절반은 공연에서 절반은 음원에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던 이런 음악 산업 전체의 매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2월 이후 9월까지 614개의 공연이 취소가 됐고요. 그로 인한 피해액은 약 1,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붕가붕가 레코드 사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코로나 발병 2월부터 9월까지의 그런 매출을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전체 매출은 56%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연 매출이 87%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겁니다. 전체 매출 절반이 줄었고, 공연 매출은 약 90%가 준 상태입니다. 실제 이게 뭐 저희 회사의 사례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인디펜던트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초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는 전체 음악 산업에 있어 가지고 모두 다 이제 거지 고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저 역시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지난 8월에 저희 소속 아티스트인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밴드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예,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 격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래는 작은 클럽에서 30명 정도 이제 초대, 이제 팔아, 티켓 팔아서 이렇게 진행하던 공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온라인 공연 전환을 하니까 대략 450명 정도의 관객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관객이 관람을 한 거였고요. 이것은 온라인 공연에 가진 그 접근성이 높은,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제 사실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볼수 있는 게 온라인 공연이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만약 이 정도로 관객 수가 많아진다면 가격을 낮게 하더라도 그런 박리담의 원칙에 있어서 기존 오프라인 공연에서 그 매출 감소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온라인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적인 컨텍스트인데요. 랩탑을 놓고 거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시청각적 경험이 어떤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그런 빵빵한 음향 장치가 주는 그런 경험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라고 하면 그 아티스트와 그리고 팬들과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온라인 공연은 사실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없다는 측면이 사실 대안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이라는 것은 돈을 보고 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 온라인 비디오는 공짜로 본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관 수익 모델로서 이제 온라인 공연이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뮤지션들도 공연을 못하고
리스너들도 공연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확실히 니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령 어떤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시적으로 이 위기를 견뎌나가는 이제 지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온라인 공연은 확실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온라인 공연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콘서트 공연 산업에서의 그런 가치사슬인데요. 아티스트가 있고 프로모터가 있고 프로모션, 베뉴, 티켓팅 펌, 티켓 판매처가 있고 그리고 오디언스, 청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공연으로 오면 일단 비디오와 비디오 전송하는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과 프로모터의 역할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라집니다. 사실 뭐 오디오와 베뉴는 그 달라진 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뉴라고 그러면 물론 예전에는 공연장으로서 오프라인 공연들이 오는 그런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촬영 로케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공연장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오디오 어떤 음향 시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사실 비디오나 어떤 전동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기존의 현재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중계, 온라인 생중계의 그런 인프라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접목시키면 사실 이것도 큰 고민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프로모터. 과연 그런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과 다른 새로운 온라인 공연을 어떻게 기획해낼 것인가인 거고, 그리고 플랫폼. 예전에는 그냥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관객들과 이제 오디언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관객들과 아티스트가 그런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이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하고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 저는 어쨌든 그 공연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니까 프로모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모터 측면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스펙타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페스티벌의 스펙타클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관객 없이 공연을 하고 공연의 영상을 비디오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시도는 사실 이미 코로나19 위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받겠다. 라고 그러면 사실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 리가 없죠. 사실 너무 진부한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어떤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예컨대 그 되게 유명한 뮤지션들의 그런 사적인 모습들, 유명한 뮤지션들, 안드레아 보첼리나 셀린 디옹, 뭐 레이디 가가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합주실에서, 자기 연습실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인데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한테는 왜냐하면 유명 뮤지션들의 이런 모습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유니크하죠. 하지만 이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지 무명의 뮤지션들한테는 사실 별로 해당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아티스트는 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딱히 돈을 낼 이유가 없겠죠. 거기서 이제 특히나 K-pop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VR이든 AR이든 혹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현재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을 나가고 있고요. 하실 문제는 이거는 저희 같은 인디펜던트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존의 온라인 공연 혹은 기존의 음악 영상들하고 다른 새로운 관점의 그런 새로운 시점의 그런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얼만큼 적정한 기술, 적정한 비용으로 구현해내느냐의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시도, 그러니까 두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 기술, 그러니까 저렴한 기술이었는데요. 요는 싸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였죠. 그래서 일단 카메라는 근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점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카메라 숫자를 줄일 수 없다면 카메라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줄수 없을까 생각을 했고, 아 그러면 그냥 뮤지션들 스스로가 퍼포먼서들 스스로가 액션 캠을 짜고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고 찍으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청중들이 기존에 그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점 내 관점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 뮤지션의 얼굴이라든지 뮤지션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아티스트인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밴드의 술탄 오브 더 디스 코로나라는 그런 오프라인 공연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다섯 명의 멤버가 있는데 다섯 명의 멤버가 헬멧에 하나 그리고 자기 가슴에 하나. 그러니까 가슴에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는 거고 헬멧에 있는 거는 이 아티스트의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컨셉의 공연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티스트가 디스코 음악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중심으로 돌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들은 무엇보다 이게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고프로 그러니까 액션 카메라의 대여 비용만으로 구현을 해냈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 네, 이 시도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의 시도는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공연이 그냥 공연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사적인 그런 모습을 찍어 올리냐였는데 이런 것을 좀 섞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를 되게 큼직하게 하나의 어떤 이제 스테이지 무대로 사용을 하고 그 공간에 이제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그 아티스트들의 되게 근접거리에서의 어떤 그런 카메라와 이렇게 되게 멀리서 찍은 카메라를 이렇게 섞어낸다면 되게 근거리와 원경, 스펙타클과 그런 사적인 그런 모습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전면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제 마치 미디어 파사드가 이제 건물의 전면을 이제 어떤 하나의 미디어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라이브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라이브 파사드라는 이제 제목을 지었던 그런 공연이고요. 그것이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밴드 함께 만들었던 신더 사이즈라는 이벤트였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건물의 한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거기서 멀리 있는 카메라와 근거리에 있는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공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림들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고 결국은 그럼 여기서 아 이걸 돈을 내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공연들을 진행을 했고 공연들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오디언스들의 숫자라고 했을 때 일단 출타는 오브 디스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그 1년 전에 공연했을 때에 비해서 약 4.5배 정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공연을 더 봤고요. 신서사이즈 실리카게 신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했던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 약 2.2배의 사람들이 더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공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한 명제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벌이죠. 물론 이제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했고 그냥 기부, 자율 기부로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의 슈퍼챗을 이용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티켓을 팔았을 때에 비해서 투타노 비스 코로나 같은 경우는 8분의 1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실리카 신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30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투타노 비스 코로나는 3배 정도 특히나 이 비디오 작업 관련해서 비용들이 어쨌든 들었고요. 카메라 촬영 비용을 아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고요. 비슷하게 신서사이즈 역시 약 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결국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매출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내는 어떤 금액들이 적기 때문에 매출은 적고 대신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대안을 볼수 있을 거냐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새로운 포맷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온라인 공연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기존의 티켓 플랫폼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이 과연 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 온라인 공연 줄수 있는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저렴한 가격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의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 공연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사람들이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그래서 가격을 줄였을 때 얼만큼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의 증가분이 과연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공연에 제한이 될 만큼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략 가격대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TS 같은 경우도 5분의 1 정도,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온라인 공연이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럼 과연 이게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는 사실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그런 수수료 부분입니다. 근데 기존의 티켓팅 플랫폼에서 티켓을 팔면 대략 5% 정도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 수수료는 30%까지, 30에서 50%까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티켓팅 플랫폼을 넘어서 그 자체 공연장의 기능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 정도의 인상은 어느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럼 과연 적정한 수준의 커미션은 얼만큼인지에 대한 합의 내지는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의 공연 시장의 규모가 90%가 줄었다면 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이 갭을 메꾸는 것은 가능하진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현재 어떤 생존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매출이 절반 수준 떨어진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온라인 공연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정말로 오프라인 공연이 위험한 거로 생각했을 때 사실 수많은 방역 수칙들이 있고 그런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오프라인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규제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고위험 이벤트, 고위험 시설로서 지금 공연장과 공연을 분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7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100% 수준까지 진행 못한다고 하더라도 70% 내지 5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실험도 있었죠.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실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다르게 해가면서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결과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입장하는 그런 공간에서 발생을 하지 공연을 보는 순간에는 사실 그런 위험이 별로 없다는 그런 입증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를 아직 과학적 입증이라 보기에는 교차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실험과 그런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수칙들이 수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아티스트와 그런 사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그런 구호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티파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업계의 빅 플레이어들이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산업 주체들은 물론 사실 정부조차 아직 정확한 그런 구체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산업의 어떤 지능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한 어떤 구호 정책이 시급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분가분가의 고도 고건역이었고요. 네, 제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